일본 혼슈 최북단에 자리한 아오모리현. 스가루 해협을 가운데에 두고 홋카이도와 마주보고 있는 아오모리현은 푸른 숲이라는 이름 뜻처럼 청정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는 드넓은 평야 위에 솟은 산세가 마치 후지산을 닮아 스가루의 후지라 불리는 이와키산이 있습니다. 아오모리의 최고봉이자 황진 같은 이와키산의 온천들에서 작년 말부터 온천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온천과 지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먼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 일본 전국 온천의 수량이 급변하고 수질마저 탁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천 중 일부에서는 수량이 갑자기 증가한 곳도 있고 온천수가 나오지 않는 곳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 온천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도쿄에서 앞으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이고 후지산이 폭발할 확률이 몇 프로이며 동일본 대지진이 다시 한번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암에 걸릴 경우의 생존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생존 확률이 몇 프로이라는 것에 우리는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암에 걸려서 누군가는 5년간 생존하여 암을 완전히 이겨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암에 똑같은 일기 암에 걸리더라도 누군가는 반년도 못 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마모토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지진 전문가들은 1%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이들은 방송에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말하여서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6.5의 전진과 2016년 4월 16일 1시 25분에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본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도호쿠 지방 대지진 이후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하여 1%의 발생 가능성을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그 1%의 확률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일본 기상청 진도 7을 기록한 지진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1707년 대폭발을 한 후지산 역시 폭발 전에 온천이 갑자기 멈추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781년 이후 총 17번 분화했고 약 100년 주기로 분화했는데 1707년 호에이 폭발을 끝으로는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현재까지 침묵 중입니다. 최근 일본 온천 관련 이상 징후는 규슈 지역과 아오모리현에서 발생 중이며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후지산 폭발 전과 같이 온천이 멈추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본의 위기인가 싶습니다. 후지산은 오랜 시간 동안 분화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의미는 결국 땅 속에 마그마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이므로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